시작합니다. 자, 이번 게임은 환상의 벽돌 깨기라는 게임으로 별점 4.5의 상위에 랭킹해 있는 게임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게임을 받고 킨 직후에 화면이 이겁니다. 약간 좀 엉성해 보이죠? 뭐 일단 해봐야 알 테니까 4.5점이라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높길래, 단순하게 벽돌 깨기 게임인데 어떻게 높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단순 벽돌이 아닌 것 같네요. 40으로 돼 있는데, 뭐야. 아, 내려오기 전에 잡는 거야? 아, 그 벽돌 깨기가 아니네? 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자, 아, 튕겨서 소리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소리를 끈게 아닌데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나만 안 들리는 건가? 아, 그럴 리가 있나?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당구 같은 거 같은데. 야, 괜찮은데 소리가 하나도 없지만. 아,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끈게 아니라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아, 그냥 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소리 길게 할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깨야지 되나? 30짜리를 때려야 되나? 이렇게? 아니야, 잘못.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조금만. 그냥 날려버리죠?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좋아요. 아, 너무 조용하다, 근데. 아, 그래도 한 10분을 할줄 알았는데, 이거. 한 3분 5분 각인데? 아, 좀 아쉽네. 아,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이렇게 하는 게 똑같지 않나, 그럼? 똑같잖아, 그럼. 비슷하잖아. 아. 저게 힌트 같은데, 예, 이렇게 보내라고. 아, 힌트가 아니라 공이 떨어지는 거네. 추가되는 거, 추가 금액이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취소. 좋아. 아, 다음으로 가죠. 닿을 때마다 없어지나? 다 좋은데 왜 소리가 없는 거야? 아니. 아니, 4.5짜리 게임인데 소리가 없는 게 이상한데? 아, 뭐 잘못됐나? 애플레이어가 소리를 안 봤나? 저기 들리는 개소리는 저희 집 개소리입니다. 아, 내려오기 전에. 자. 이게 뭐야? 아, 추가를 하면 뭐해? 졌는데. 이미. 어? 야, 역시 물량 게임. 자, 평가도 하라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무슨 되게 참신한 방법으로 벽돌을 깨는 두뇌 게임인 것 같은데,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아, 조금이라도 뭔가 있어주면 좋겠는데, 진짜 소리가 없어요. 제가 안킨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소리가 없는데. 아, 어찌됐건 별점 4.5의 게임이었고요. 오, 되게 화력에 펑 터지죠? 여러분들이 어디, 게임을 해서는 안될 자리에 몰래 게임을 하고 싶을 때, 그때 할수 있는 게임이네요. 소리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게임. 게임이 없으니까. 소리가 없어도 별점이 4.5. 이게 무슨 뜻이냐? 장기 돌때뭐차 빼고 못 빼고 해도, 아이, 헛소리 하지 말고. 어쨌든 그거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죠. 뿅!